변호사가 될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. 그럼 이 로펌이 당신 거니까. 이 로펌을 나한테 준다고요? 정확히는 차금주 씨한테 맡긴다는 얘기지. 생각해봐요. 왜죠? 왜 하필 나냐고요? 내가 어떤 사람하고 소송을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그 사람 때문에 졌고 또 한 번은 그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. 그게 누군지 알 텐데. 그 이유가 다예요? 뭐 더 필요한가? 법인을 맡아줄 대표 변호사는 차금주 씨가 선택해요. 변호사 배지가 생길 때까지. 나머진 천천히 알아서.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? 대답이 빨라서 좋군. 아니요. 촉이 빠른 거예요. 이런 제안은 둘 중 하나죠. 뭔가 되게 구린 데가 있거나. 있거나? 나한테 꽂혔거나. 지금은 당신한테 꽂힌 걸로 하지. 이 동네 차 없으면 못 사는 거야? 어머, 이게 누구야? 차근주 씨가 여기 웬일이야? 웬일은 클라이언트 만나러 왔죠. 클라이언트 누구? 왜? 인터셉트 하시게요?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. 여기 가사 도우미로 온 거야? 여기 가사 도우미도 일당 쎄. 힘내.